경선 도중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그 경선에서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지만 그 무효는 앞으로 무효라는 것이지 소급하여 원내부터 무효라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무효는 이렇듯이 소급적 무효와 장래로의 무효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미 유권자의 의사가 표시된 것을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우리가 각종 선거를 할 때 후보의 득표율을 무효표를 분모해서 빼어버리고 계산합니까? 선거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민주당식 억지 논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규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투표를 앞두고 선두 후보를 과반수 득표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추미애 후보가 사퇴했다면 그걸 무효 처리하고 바로 과반수 득표자로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담합으로 후보자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민주당의 당규 해석은 어이가 없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드물게 보는 원칙주의자인데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을 무효 처리하는 것과 그걸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 방법입니다. 그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산수입니다.